목격자와 용의 차량을 바탕으로 조사하면 곧 범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거 정말 다행이네요. 어, 구원부장, 무슨 일인가? 청기적 부산권 최종 보고서입니다. 그래? 알았네, 검토해보지. 윤재야, 고생 많다. 네, 삼촌. 근데 목격자를 찾으신 거예요? 몽타주를 배포했더니 제보가 들어왔더라고. 그 사람을 조사하면 금방 범인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. 아, 네. 그럼 수고하세요, 삼촌. 내가 보겠습니다. 그래. 어쨌든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서 최대한 빨리 범인 검거해보겠습니다. 예, 고마워요. 범인 잡는 대로 바로 연락줘요. 예, 알겠습니다. 김사님, 접니다. 지금 저 좀 만나시죠. 예? 저를 본 목격자가 있다고요? 몽타주를 배포했다더니 누군가 본 사람 있나 봐요.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? 이제 목격자까지 확보됐으니까 잡히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. 최대한 빨리 여길 뜨는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럼 전 어떻게 하면 됩니까? 제가 최대한 빨리 여길 정리하고 김 사장님하고 함께 떠날 테니 제 연락 기다리세요. 참, 그리고 최선아 이사의 휴먼 계좌는 알아보셨어요? 예. 여기 있습니다. 그래요, 수고했어요. 근데 그 사람 휴면 계좌로 뭘 하시려고요? 최 회사님을 중국 지사와 관련된 일의 배후로 만들 생각이에요. 예? 최 회사님을요? 아니, 어떻게 해요? 증거를 만들어야죠. 제 비자금의 일부를 최 회사님의 휴면 계좌로 이체해서 최 회사님이 비자금을 만든 걸로 조작할 겁니다. 아니, 그럼 본부장님 쪽에도 손해가 막심한 거 아닙니까? 지금 사장님이 중국 지사 비리의 배후로 절규심하고 있어요. 일단 저에 대한 의심을 거둬야 우리가 움직이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. 아, 그렇겠군요. 일단 최대한 빨리 제가 연락드릴 테니까 그동안 경찰 피해서 잘 숨어 계세요. 예, 알겠습니다. 그럼 전 본부장님만 믿고 있겠습니다.